반갑습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봄꽃들과 함께 좋은 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제 지인분이 항상 매일같이 좋은 글을 보내줘서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진작부터 한번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올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고 싶어서 합니다. 마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힐링하면서 감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살아가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당신의 웃음이 세계를 변화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세계가 당신의 웃음을 변화시키게 하지 마라.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어려운 삶을 견디기 위한 힘을 위해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행하니까 옳은 일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바른 길일 거야. 많은 사람이 틀릴 리가 없잖아. 머리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장 현명함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노노노노.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마.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거든. 늘 퍼. 위로받지 못한 내 영혼이, 사랑받지 못한 내 마음이 아파하며 울고 있지 않은지 가끔씩 나를 들여다보고 꼭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작가 유진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당신 자신이 규정되도록 결코 허락하지 마라. 단지 사람이 항상 웃는다는 것이 그들이 인생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웃음은 희망과 장점의 상징이다. 당신의 인식, 당신의 질투 또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기반하여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위해 내가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인생을 산다. 무수한 별처럼 밤하늘 무수한 별들 가운데 하나를 봅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저 별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처럼 수천만 분의 일에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해민 두성모아. 한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우리가 보지 않는 닫힌 문을 종종 아주 오랫동안 본다. 누구나 당신을 웃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신 눈의 눈물로 당신을 웃게 만들게 하기 위해 특별한 누구인가가 필요하다.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나의 삶이 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단계 높은 시각으로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이 없이 항상 변화하고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무지를 극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노예가 아닌 주인의식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나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만들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괴로움이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 경험, 법률, 성, 종교, 인명, 생명, 나, 경전, 지식, 윤리, 감정 등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이죠. 좋은 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좋은 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글, 좋은 책 많이 읽을 줄 믿습니다.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내가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하는 방법,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이렇게 좋은 글을 읽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초간단으로 최고 단시간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그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글도 이렇게 읽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간단으로, 초단시간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최고의 무기,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건 상대방이 웃겨서만 웃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웃는 웃음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면서 이런 좋은 글도 함께 자주 읽으면서 제가 좋은 글도 가끔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공유하려고 책을 많이 못 읽으신 분들, 눈이 안 좋아갖고 못 읽으신 분들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 읽으면 마음의 수양도 되고 배울 점도 많고 내가 잘못 사는 것도 뉘우치고 깨닫고 그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양식이 돼서 배부른데요. 아름다운 봄꽃을 보면서 좋은 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지요. 제가 여기저기서 다 촬영한 거 모아놨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또 편집을 다 했답니다. 이쁘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마어마하게 힘이 됩니다.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되게 촬영해 갖고 하나하나 다 모아 갖고 붙여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힘이 좀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볼 때마다 유튜브 보실 때마다 손가락 표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을 그만큼 많이 받아요. 안 눌러주고 노고인 나오신 분들은 젊은 사람한테 아르켜 달라고 하세요. 가족이 없으면 대리점 아무 군데라도 가서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줘요. 배우면 금방 할수 있어요. 다음에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밑에 보면 댓글 쓰는 데도 있어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밤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제가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덕분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I love you.